소니 1000X 마크 4. 네, 이거랑 같이 노캠까지 딱 켜게 되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차고 있다가 딱 들어가겠다 음악을. 그러면 이렇게 바로 네, 착용을 해서 음악을 듣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음악 스타일에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음악들을 감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소니의 1000X 마크4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을 해보고 음악을 굳이 듣지 않더라도 착용하고 있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감상을 시켜주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니까 저만의 사용 방법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로 영화를 보지 않고 그냥 음악을 감상할 때는 보통 즐겨 듣는 저만의 플레이리스트가 그렇게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듣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환경과 내가 어떤 걸 감상하냐에 따라 사운드가 조금씩은 바뀌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엄청 웅장한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런 음악을 듣고 있는데, 양쪽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엄청 가볍다.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하고 뭐고 집중도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1000X 마크4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퀄라이저를 내 맘대로 세팅해서 그러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음악 서비스는 어차피 유튜브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을 해가지고 유튜브 뮤직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음악이 딱 정확하게 있다, 아니면 뭐 국내 서비스가 좀 좋다더라, 네, 그러신 분들은 국내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막 즐겨 듣는 음악도 없고 그냥 음악만 나오면 되긴 하거든요.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뮤직이 저에게 괜찮은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뮤직에서 어떠한 플레이리스트를 듣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유튜브 뮤직을 켜요. 그러면 유튜브 뮤직에는 이러한 화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약간 추천 음악들,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딱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딱 뜨면 뭐2020 베스트 음악, 국내 음악 베스트 2020, 팝 베스트, 국내 발라드 베스트, 국내 댄스 베스트, 힙합, OST, 인디, R&B, 뭐 락, 이런 식으로 약간 멜론의 탑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유명한 음악들을 장르별로 이렇게 나눠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막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추천 음악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요즘 음악들을 듣고 싶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스크롤을 좀더 내리게 되면 감성에 젖어드는 혼술 발라드, 뭐 은은하고 상큼한 국내 인디, 뭐 2000년대 국내 가요, 뭐 부드러운 국내 감성 힙합,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나만을 위한 추천 믹스도 있고, 뭐 해피뉴얼 희망찬 국내 가요, 뭐 감성 자극 국내 발라드, 나를 위로하는 국내 음악.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리스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그런 플레이리스트를 즐겨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었는데 여기서도 뭐 마음에 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여기에서 따로 저장을 해가지고 저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또 만들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런 식으로 듣고 있죠. 만약에 여기에서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검색을 열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잠자기 전에 듣기 좋은 음악,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잠자기 전에 듣기 좋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관련돼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맨 밑에 내리면 재생 목록이 있죠. 뭐 잠자기 전에 듣기 좋은 팝 발라드, 잘때 듣기 좋은 노래, 뭐 10분 안에 꿀잠 자는 수면 유도 음악,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서 그냥 듣고 싶은 거 하나 골라서 들으면 내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막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어쩔 때는 카페에서 집중하고 싶은 그런 음악들을 듣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요즘 더군다나 카페를 가기 힘들다 보니까 그 카페에 앉아서 뭔가 노트북 켜놓고 아니면 핸드폰을 만진다던가 뭔가 집중을 할수 있는 그런 감성에 젖어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스타벅스 카페 음악,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진짜 많이 나와요. 스타벅스 스타일의 카페 음악 모음, 아니면 스타벅스 뮤직, 연 최고의 스타벅스 음악 재생 목록, 뭐 스타벅스 카페 음악, 아예 스타벅스 음악, 뭐 이런 식으로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으시면 플레이리스트를 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말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을 거예요. 아티스트 관련해서 음악을 라이선스까지 같이 구입하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진짜 음악들이 괜찮은 음악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음악들이 MP3 파일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서 괜찮은 음악들을 모아서 그냥 평소에
네, 듣기도 합니다. 그 음악 분위기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들로 구성을 할 수 있다 보니까 MP3 파일로 받아서 제가 원하는 기기에다 넣어서 소니 1000X 마크 4, 네, 이거랑 같이 녹음까지 딱 키게 되면 네, 그냥 끝나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차고 있다가 딱 들어야겠다 음악을, 그러면 이렇게 바로 네, 착용을 해서 음악을 듣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듣는지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뭐 저는 결론적으로는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관리하진 않아요. 이미 너무 추천이 잘 된 플레이리스트, 오히려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어서 이런 음악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때 뭐 노이즈 캔슬링 키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키고 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이런 음악, 사운드 나오는 게 음악이 막 웅장한 거 듣고 있는데 되게 가볍게 나오고, 나는 가벼운 거는 조금 편안하게 듣고 싶은데 막 웅장하게 막 소리가 나오고 이러면 집중하기가 또 힘들거든요. 뭐 노캔이랑 뭐 이거 성능이랑 상관없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소니 1000X 마크4에는 헤드폰스라는 앱을 제공을 해주게 되면서 이퀄라이저를 내 마음대로 세팅을 하고 여기서 추천해주는 이퀄라이저를 적용해서 음악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헤드폰스 앱을 이렇게 키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사운드 탭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탭을 내리게 되면 이 밑에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꺼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밝음, 신남, 부드러움, 편안함, 보컬, 트레블 부스트, 베이스 부스트, 스피치, 아니면 뭐 수동으로 세팅을 한다거나 뭐 커스텀 1, 2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줘서 다양한 이퀄라이저로 나만의 음악 스타일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중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가장 플랫한 느낌으로 좀 들으려고 해요. 막 베이스 치는 음도 조금 더 얕게, 막 목소리가 째지는 것도 조금 약하게,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좀 잘 들리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커스텀 2 클리어 베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세팅을 하고 음악이 전체적으로 약간 조금 낮춰서 그런 식으로 이퀄라이저 세팅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 뭔가 집중이 좀 더 잘 되기도 하고, 만약에 누군가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의 목소리로 어느 정도 조금 들을 수 있으면서 주변 환경과 뭔가 맞춰져서 그런 집중할 수 있는 모드라고 저는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음악과 노이즈 캔슬링으로 적당하게 딱 막아주다 보니까 뭔가를 할 때 조금 더 집중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음악을 감상하고 싶거나 막 웅장한 영화 같은 것들을 좀 보고 싶을 때, 그때는 또 다른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여기 커스텀 1으로 세팅을 했는데 클리어 베이스를 조금 더 높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현실감 있는 네, 그런 웅장함을 좀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낮은 음이 조금 귀로 잘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약간 낮은 음에 대해서 조금 높였고, 그 다음에 목소리나 소리가 잘 안 들릴 법한 그런 하이톤들, 그런 것들도 좀 잘 들리게 하려고 좀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소리는 그냥 따로 건들지 않고, 그래서 이런 곡선을 네, 그려서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처음부터 커스텀 세팅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네, 추천 이퀄라이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데 여기에서 뭔가 조금 내가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럼 거기에서 만져서 네, 커스텀에다 저장해 놓으면 내가 원하는 음악 스타일에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음악들을 감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네, 1000X 마크4 네, 좋은 헤드폰 뭐 이것만 그냥 사용을 해도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플레이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퀄라이저를 세팅을 해가지고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 1000X 마크4를 100% 아니 2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000X 마크4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